안녕하세요. 네, 2021년 명목극장 남재나 예술단 쇼쇼쇼를 진행 맡을 MC 남진아입니다. 네, 저는 김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원근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명목극장에서 선생님들을 뵙는 마음 너무나 흐뭇합니다. 이러한 흐뭇한 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명목극장 남진아 예술단 회장님이 계시죠. 아주 강원도 계신 분이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올드케이 회장님을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드케이입니다. 네, 남진아 예술단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올드케이인데요. 오래도록 지금 몇 년 동안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못하고 정말 고심스럽지 않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명보극장 대표이신 허운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남진아 단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수분들이 한 35분 되는데 다들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또 많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모처럼 열었으니까는요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십시오. 거기 앉으십시오. 저희 우리 명목극장은 정말 외로운 걸음을 걷고 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명화만을 선택해서 많은 손님들에게 홍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 유명한 명목장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나요?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노래와 함께 힘을 뜯어주는 그런 시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이란 것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행복을 노래와 함께 많은 가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선물 드릴 노래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명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미인들은 알아봐 줄까봐. 아유, 자, 이번에는 사랑인가봐잖아요. 그 이번에 뵈실 가수는 박광식 가수님이죠.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그 노래도 잘하시지만요, 꺾기가 아주 유명하십니다. 창법이 아주 독특하시고 트로트를 그 뚝배기 장맛이라 그러나요? 아주 구수하고 깊게 깊은 맛 나시는 분입니다. 박광식님의 타이틀곡입니다. 네. 잊지 못할 사랑. 큰 박수로 청해주세요. 전국노래자랑에서 1위를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기다려지네 돌아선 그 모습 눈을 멈추네 내 사랑 가슴 속에 꽃이 피네 사랑은 예술이다 사랑은
도 없이 무슨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비타민 같은 그런 사람 하고 싶어요. 무슨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눈빛처럼 말하면 목마른 갈증을 태워줄 잔소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가수분은요 이름 참 멋있습니다. 큰 덕자에다 점촌자 덕촌 가수님. 참 이분 참 텔레비도 많이 나왔죠. 네, 덕촌 가수님이 본인의 노래 바보 같은 사랑아 그리고 이어서 꿈에 본 내 고향을 들리겠습니다. 음악 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어. 사랑이 이제 와서 떠난 나는 어떡해. 네, 이번에 또 나오실 분은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미모와 가창력도 겸비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작가협회에서 신인 가수상을 받으셨습니다. 타이틀곡 토닥토닥 사랑합시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다혜 노래 부대입니다.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작은 거인이에요. 참 조그마한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워 있는 가수로 아마 유명하셨습니다. 데뷔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각 지역 방송에서 많이 나오신 분인데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정화입니다. 이름이 장정화. 이름이 참 이쁘시죠. 자, 파워 있는 가수. 네, 장정화. 계신 분입니다. 아름답고 또 봉사도 많이 하시는 천사표 같습니다. 조상아님의 무대입니다. 인생은 물레방아. 큐.
커서 버리고 둥기둥기 두둥둥 큰 꿈을 이어라 희망찬 아침에다 경식 결혼식 춤을 추노라 나의 네, 마치 제 말이 맞죠? 네, 이번에는요, 차 제목이 멋있다. 터미널. 멋있는 노래죠. 터미널과 그리고 별빛 같은 내 사랑을 준비해 오신 이무성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가수는 누구시죠?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타이틀곡 미운 남자로 활동하고 계신 아름답고 가창력이 돋보이는 가수입니다. 정미숙님의 무대입니다. 미운 남자 가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네. 책임 없는
소개하실 분은요, 절에 가면은 스님이 계시죠. 여기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시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한국에서 뭡니까? 수아 아시죠? 제 1인자입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아주 밝고,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옷도 빨간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입니다. 네, 가수 이름은 세종대왕. 자, 이승연 목사님, 일명 세종대왕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타이틀곡 나는 행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딱 어울리는 노래고요. KBS 아침마당 출연하셨고 노래가 좋아 다수 출연하셨고요. 노래 강사 경력이 무려 35년이랍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박현정님의 무대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뮤직 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의 매실 가수는요, 김여원 가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저기 강동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명복극장 뭡니까? 21년 연말 특집쇼를 해서, 특집쇼를 해서 매실 왔습니다. 자, 김여원 가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타이틀곡 천금같은 내 사랑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국 트로트협회에서 가수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많은 방송과 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가창력의 주인공 서연님의 무대입니다. 천금같은 내 사랑 큰 박수로 청해주세요.